데뷔가 94년도 2월 달에 데뷔했고요. 그러면 몇년 됐죠? 14년? 아, 24년? 네. 이제 2년 차 됐어요. 2개월 있으면 꽉찬 2년. 요즘에 운동을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노력 중이라서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참 고민스럽긴 한데 아무튼 막 서치도 많이 해보고 뭘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비결인데 새끼를 꼬박꼬박 먹어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 굶다가 먹으면 쫙쫙 흡수돼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밥을 먹으면 음식이 딱 들어왔을 때 머릿속에서 알아요. 아, 얘는 몇 시간 있으면 또 밥을 먹을 거야. 라는 걸 알아서 내보낼 건, 내보내고 싸울 것만 싸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대신에 폭식을 하면 안 되겠지. 아침, 점심, 저녁을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먹는 거. 그게 제 몸의 비결입니다. 오? 오? 그건 세모?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거는 학식이고, 두 번째 많이 가는 곳은 바로 앞에 있는 이렇게 막밥 비벼 먹는 간단하게 먹는 짜글이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이제 1학년 17학번 학생으로 이제 입학한 박유민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방송에 나온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연락을 해서 뭐 우리 학교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교수로 해줬어요. 그냥 어려운 형편 속에서 모델을 너무 하고 싶은데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저 아이는 내가 그냥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방송 작가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나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박유민 학생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처음과 지금이 뭐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설레고 떨리고 그래요. 현모양처. 학생들이 들으면 에이 또 더소리야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난 내가 왜잘 됐지라는 거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아, 나만의 팁은 정말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작은 거든 큰 거든 뭐든 그냥 누군가 선배나 선생님이 시키면 그냥 열심히 재밌게 했어요. 그게 아마 저만의 팁이라면 팁.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른들은 예뻐 보였던 것 같고, 예뻐 보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잘 끌어주신 것 같아요. 20대, 30대가 런웨이를 통해서 모든 게다 이루어졌고, 예전에 어떤 모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커다란 도깨비가 나타나서 내 20, 30대를 확 훔쳐간 것 같다고. 근데 그 도깨비가 저는 런웨이예요. 그래서 그걸 빼면 20, 30대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허무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고. 너무 멋있는 직업이죠. 멋있는 직업인데, 멋있지 않아요. 되는 과정이. 그리고 학생들도 만나보면, 뭐, 한 70, 80%가 시작하자마자 그만두거든요. 그 이유는 그 멋있는 것만 너무 생각하고 와서 그래요. 근데 멋있게 하기 위해 그전 과정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이 멋있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끈기, 그리고 멋있어지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인정,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